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풀영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코트로 웃겨라, 영상 돈으로 웃겨라를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품을 좀 걸고 영상 돈으로 1시간 시간을 잡고 총 10분에게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웃겨주신 분들에게요. 많은 상품들을 또 준비해서 예,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놓고 할게요. 1시간으로 놓고 영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이거 스탑 스탑해놓고 상품 좀 정해놓고 갑시다. 뭐뭐 했어? 상품? 예. 상품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상 5천, 1만, 3만, 5만, 10만. 코우 상품 총 10명. 문상 5천. 어, 말로 해줘. 문상 만원. 5천, 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오늘은 10만원짜리 당첨되신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BBQ 황금 올리브. BBQ 황금 올리브. 그리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두 잔에 빵 들어가 있는 거. 아. 그 13,000원 정도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두 잔, 톨 두 개. 톨. T2라 적으시면 T2. 그리고 빵? 네, 티 더하기 빵. 케이크? 네, 케이크. 그리고 테무 무선 게이밍 키보드. 테무 무선 게이밍 키보드. 네. 얼마짜리죠, 저게? 요게 한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또? 그리고 5만 원짜리 조이스틱. 5만 원짜리 조이스틱. 그리고 제가 조금 시킨 게 있거든요. 요게 오면은 그때 보내주는 거 어떨까요? 뭐 있어요? 일단은 링크 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링크 드릴게요. 원래 이번 아수스 무선 헤드셋 하나 있고요. 진짜? 예. 아수스 무선 헤드셋. 무선 게이밍 헤드셋. 그리고 좀 짜치는 것도 몇 개 넣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뭔데? 그 코털 제거기. 코털 제거기. 네, 코털 제거기. 테무산. 네, 테무산 코털 제거기. 그리고 미니 마사지 건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테무산 미니 마사지 건. 네, 그렇죠. 이거 제가 직접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사서 주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주워서 주는 거 아니고 짬처리 아니고요. 진짜로 결제해가지고 사서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재미없어요, 그러면. 네. 네. 그러고 다 빼야죠, 여기 있는 거. 코털 제거기는 내가 진짜 쓰고 있는 거임.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동으로 되는 거. 내 거가 더 좋은 거야? 충전해. 네, 저 이제 이걸 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수동 쓰는데 여러분들은 자동 쓰시는 거예요. 이게 또 공전지가 아니라 충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편한 거예요. 예예예. 이거 말고 여러분들은 전동 그 전동식 쓴대요. 테무산 코털 제거기. 아이, 상금 야무지네 여러분들. 코털 제거기 있어요 위에 11번에. 아, 11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됐지? 네, 이 딱 이렇게 하면 딱. 부지만해. 일단 그 맨 밑에 있는 세 개는 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맨 밑에 있는 건 세 개 다 꽝에 가깝다. 예. 의자는 제가 지금 저 무슨 체어지 이거? 클라우드백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확답이 안 왔고요. 다음 주까지 제가 그 협의해갖고 의자 드릴게요. 의자 한 40만 원에 가깝습니다. 예. 최소 30. 최소 30이니까 그 다음 주는 제가 꼭 의자 걸어 드릴게요. 예, 네, 죄송해요. 얘기했는데 담당자분께서 관두셨나 봐요. 네, 답변이 네. 없으셔 가지고. 예. 네.
그래서 메일 보내놔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다음 주는 약간 좀 배너 같이 걸어놓고 할게요. 예. 광고 살짝 섞어서 하면 좋지. 예. 어차피 여러분들 상금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도 켰습니다. 켰고요. 시작해볼게요. 온아울은 안 돼요. 예, 온아울은 그 성인용품이기 때문에 저를 웃겨줬는데 그걸로 성인용품을 드린다는 것도 뭔가 주제랑 안 맞고, 그쵸? 예, 그럼 바나나몰에다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미친놈 아니야. 예, 영정자 영상은 죄송한데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요 이 소세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추 빨고 집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always keep an extra key handy. 저 문의 열쇠를 두었으니까. 나 한 분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아, 세아 영상 진짜 개빡셌다. 아니 저게 사실 저거를 이제 제가 미리 봤어요. 예, 미리 봤던 거라서 약간 아쉽습니다. 예, 약간 아쉽습니다. 저거 내가 처음 보는 거였으면은 예, 그 단톡방에서 저거를 안 올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자, 일단 뭐 그 저 제 영상 아까 그 저 자기 그 자꽃발 예 그 저 그거는 예 그거는 자 한 분 일단 지금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내가 왜 저런 방송을. 하, 진짜. 자, 영상 돈으로 웃겨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상금, 그리고 상품 많이 걸어져 있고요. 아마 문상 10만 원이 오늘은 가장 높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상품 거절하신 분들의 상품까지 이월됐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총 10분을 모시는데 10분이 안 나오면은 좀, 예, 더 당첨될 확률이 좀 더, 예, 문상 10만 원이 좀 더 멀어지겠죠. 예. 묻힌 거 있나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영상 묻힌 거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섹스하면 누가 더 좋아요? 그게 질문이야, 어? 너 면봉으로 기꾸미 하면은 어디가 더 시원하냐, 어? 면봉도 시원하지만 기꾸미가 훨씬 더 시원하잖아. 섹스도 마찬가지야.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와, 오디션을 기세로 봤던 시절이야. 오디션을 진짜 기세로 봤네. 야, 박병호 선수가 너 저런 모습도. 뭐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태그를 이상한 쪽에다가 하네. 친해서 그런 거겠지? 야구 선수들끼리 친해서. 뭐야, 뭐야?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뭐? 방송 중 학습지 선생님 크리티컬 그들의 운명은? 추억의 방송 환경이긴 하다. 아, 지금 벌써 세 분 나왔어요. 계기 잡으러 댕기냐? 저 새끼 가시나 올라탈 때 너 양복 입고 올라탈게요. 씨발로. 이씨. 땡겨요 섹스가 땡겨요 땡겨 땡겨 땡겨요 섹스가 땡겨 땡 포지가 이거 너무
그런 거 안 돼. 와. 뭐야. 옹이야가 왜 이상한 가사를 바뀌었어. 그렇게 좋아해. 너무 이상했어요. 본인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옹해야, 원래 옹해야인데 옹해야가 앉아. 왜 또 가오를? 아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두 분이서 X를 어떻게 해? 케이스! 모두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 질문 궁금하긴 하다. 분이서 어떻게 하세요? 엉! 오빠 그럴게.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들박 한다. 아 오빠! 들박이 뭐야? 들고? 아 들고 막! 널 든다고? 이제 그만하고 다들 나가! 수위가 진짜 세다. 아 씨발 년도 존나 짜증나게 하네. 미친 새끼들아 잡지 말라고! 들어갈만해.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미친 씨발 년들아! 하지 말라고! 어, 진짜 바보 같아. 좋아 죽네. 어, 캥거루 맞짱 뜬다. 와, 야생. 쟤네가 꼬리 힘으로 버텨가고 코어 힘 질이잖아. 꼬리로 어떻게 몸을 버텨. 저 봐봐, 꼬리로 버틴 상태에서 발로 뻥 차버리는 거야. 프론트킥으로. 오지연 위치. 오지연 씨. 네. 딸이 셋 있던데요. 오 빠르군. 삐진 거. 야, 어, 약간 김상한 거 같은데? 삐졌어요? 삐졌어? 너무 기분 좋아. 딸이 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우지연 씨를 하나도 안 닮고 너무나 딸들이 이뻐. 아우, 진짜. 기사에 이런 표현들이 날립니다. 우지연이 기적을 낳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적을 낳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네 얼굴은 빠았어? 내 얼굴 빠아서 너무 기분 좋아. 못 친 게 또 하나 있네요. 집안 꼬라지하고는 이게 사람 사는데 돼지우리야 이거. 아유 일어나 이 새끼야. 해가 중천에 떴어. 뭐해 이 새끼야. 휴지 좀 작작 써. 아 코 푼 거야. 코 푼 거야. 코처럼 푼 거야 그냥. 무슨 소리야. 너 뭐 8시에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벌써 8시 반이야. 8시 반이라고? 일어나. 아유 이 새끼야. 7시 반이잖아. 선발하고 셔츠 못 봤어? 여기 이렇게 줄거져 있는 거? 그거 때가 촉해가지고 내가 빨았지. 그 뒤로는 캐릭터를 한다고! 와! 안 돼! 김유신 엄마 알바 서비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 가족의 정이 그리워가지고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저거 알바 써가지고.
아니 저런 분이 특대인데 전에 걸그룹 왔대 조선족이야 그만큼 뭐 걸그룹 보고 아니 목소리가 좀 약간 걸그룹해서 아 뭐 말 없으면 하시면 인사를 그냥 적을 만드네요 아니 원래 어서 이렇게 갈 바에 이게 나 결승전이 되겠다 끝 알겠습니다 자 서로 개선자 좋고요 우리 한민신 외국을 담을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외국에 신고 다니세요? 아 그래요? 인사 아 신발 신고 나왔나 신발이 안 맞나 봐 아 그래요? 아 내 성발도 신고 신발을 왜 이렇게 크게 신고 다녀? 국제심판분들 관계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패드리프터 시작하면은 아이 그냥 그게 아주 달달해 Who are you? 어. 아, 개구리 미쳤네. 아, 개구리 시간차 공격 미쳤어. 아, 못 참겠네. 김재선 아저씨잖아. 어. 와, 지금 몇 명 웃었어? 몇, 네 명이야 벌써? 와, 아직 절반도 안 되는데? 10명 꽉 채울 듯 오늘? 예. 한 명 한 명 기록 다 하고 있죠? 예. 자, 오늘 코트로 웃겨라, 영상 도내로 웃겨라 진행 중입니다.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상품은 문상 10만원입니다. 이거 제외하고도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시간 여기 지금 이제 4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묻힌 거 하나 있네요. 해게메게
이게 뭐? 아, 뭐 그? 찐따에 대해서 오 구제역 아저씨야?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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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의 미기나요? 야 어? 뭐? 패밀리! 에? 어디서는 몇 살이냐? 네, 그 목동산 6살입니다. 그 형 웃기려고 뭐 준비했냐?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허허, 어떤 이행시?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수호. 수호? 수컷의 매력은? 고. 고추다. 천사! 빨라마 그냥 내일 학교 가서 그냥 빨라마 그냥 어 자퇴선 해 어? 네 아니 이행시 못했다고 자퇴선을 내라고? 야 이거 먹어봐 먹으라고? 응 어때? 이거 기울이 왜 이랬어? 아니 왜? 근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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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발 그만해?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 제발 다시 해. 어? 말라고! 아빠 탕으로 타보세요. 그럼 내가 아빠 마음에 탕탕 후룰루 내 탕탕 후룰루 탕탕 후룰루 내 마음이 붕땅땅땅 후 하 탕탕 후룰루 내 탕탕탕 후룰루 탕탕 후룰타 내 마음이 땅땅땅 아 영정자는 안 돼요. 예, 영정자는 그 안 됩니다. 아프리카 정책에 의해서 예, 영정자는 죄송합니다. 예, 영정자는 안 됩니다. 예, 아니 나 웃긴데 탕무로 저 웃긴데? 자막 보소. 오 왜 저래?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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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유해하다. 아유. 자, DJ 김정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파이팅 한 번. 파이팅! 네, 무슨 감사하세요? 저 유튜브 안 가요. 아니,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에요? DJ 김정은 파이팅! 이분은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을왕내에서 내가 BJ 김정은이라 그랬거든. 진짜 그럴 거야. 나는 이제 버스 가서 올라가가지고 학생입니다. 이 버스 기자씨가 에헤이 1배네 내려. 아 왜요? 저 버스 가서 찍었는데요? 1배잖아 내려. 진짜 이럴 거 같아 씨발. 어.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진짜로. 한국형이 미친 새끼. 와, 그 완전 그 노매 신발이냐고 저기 축구지.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두 명이서 그 씨발 공간으로 오는 거를 슬라이딩을 해서 그냥 확 그냥 걷어내든가. 야, 또 저렇게 줘서. 야, 미친 새끼 저거를 왜 저렇게 씨발 밋밋하게 걷어내. 야, 저 새끼 또 한국형이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신태웅이 선수들 목 상태도 이거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황희찬 그냥 뭐가 대충 그냥 쭉 둘러보다가 어디 뭐 시골에 롯방 가서 뭐 무슨 초이스 하듯이 그렇게 골라서 내보내네. 어? 누구야? 나가! 빼! 그냥 좀 바로 빼! 뭐야 이 새끼 나 박재범인 줄 알았네? 명가수. 오, 누구나 우상. 안 대표 정상수. 어, 반가워. 네? 누구세요? 아, 내가 너 노래 진짜 좋게 들었거든. 그니까 내가 누구냐면 이 씨뽀로마 왜 반말하는데 이 개새끼야. 내 아냐고 이 씨뽀로마 이 개새끼야 마. 저 사실은 지금 저승에 오셨거든요. 그 머리를 한번 보시면. 어, 뭐야 이거? 저승에 오셨으면 저희 말을 따라주셔야 하거든요. 아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로. 왜 자꾸 장난을 칩니까? 이제 좀 쫄리나 보네. 응? 귀엽네 상수. 왜 갑자기 반말을 하는데 또? 어? 네가 진짜 내랑 다 한 번씩 까볼래 형 귀 진짜. 아니. 그 저희가 여기서 상수 씨를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결정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수 씨는 술 먹고 난동을 너무 부리셔서 안타깝게도 천국 쪽은 근처도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말 개똑같이하네 씨X기가. 지나가지 말라 지병이. 니가 진짜 니가 진짜. 어? 아,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요. 상수 씨 같은 위인이 안 가면 어떤 놈이 가겠습니까? 자 들어가시죠. 자 들어가자. 느낌 so good. 예 뭐라니 이 새끼. 아니 what do you say play man? Wait, did you see them over there? Thank you. Oh, let's see. Yes! 어, 뭐야? 모기야? 어, 아버지! 목에 모기가 안 잡으란디요. 언능 죽여버려야. 오케이. 에? 죽어, 이 씨발놈아! 아, 뭐야? 나까지 죽여버려고? 아, 또 보험병 까비야, 어? 시각장애 점자로 무서운 공포를 소설읽을 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영정자야? 아니 저 카강 아저씨도 영정자야? 카강 아저씨가 어떻게 영정자야? 영정자 아니잖아. 어, 영정자 아니야.
끊긴 데서 볼게요. 아, 그리고 저거는 그 전께 이 전에 나왔던 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이거 보고 웃은 게 아니라 그 전께 웃겨갖고 그게 모여가지고 지금 터진 건데 이분이 또 운 좋게 받아가신 거라서 예 그래서 그 저기 세아가 한 거야? 그래요. 아 잠깐만. 아니 진짜로 그 저 뭐라 해야 되지? 전에 게 진짜 웃긴 게 많았어. 아까 그 짱구 그 뭐 저 막 그 저 성대모사하고 이런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 나한테는. 자, 이거 예 일단 뭐 새한테 주는 걸로 할게요. 아까 소주가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위스키를 먹고 말다툼이 최자로드 너 위스키는 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만하지 너 와인도 뮤지 아저씨 말다툼이 났어 알았어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만하자 내 소주는 아니 씨발로 마 아니 씨발로 마 술에 대한 느낌. 여보세요. 새끼는 진짜 또라이야 얘들아 어? 미친 새끼 딸 치면서 웃으면서 딸 치는 새끼는 내 살아생전 씨발 처음 보네 어? 와 웃으면서 딸을 쳐 그거는 얘들아 웃으면서 그렇게 안 되잖아 얘들아 어? 와 역시 세상 살다 많이 살고 봐야 돼 진짜 살고 봐야 돼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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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먹을게 너희가 좋아하는 DJ다 도와준 모습이 그렇게 좋지? 그래! 먹을게! 먹네 술의 스트리밍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아 윤기원 씨잖아 그리고 고인을 생각하던 가족들이 슬픔에 젖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충만할 수 있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이들이 고인의 생전 뜻대로 가족 간에 서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기에 고인이 생전에 베풀었던 사랑과 온정에 감사하는 많은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도 고인에게 받았던 사랑의 마음이 다른 형제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다른 형제들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
수고하셨어. 내가 여자였으면 너 바로 가서 혀놓고 키스했어 씨발. 어! 진정한 나 영상 편집 때 보세요. 이거 제 거. 랄프 잘못 맞죠? 제 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이거 랄프 잘못이 맞아요. 제 거 녹화되고 있다고. 아니 아니 이거 랄프 잘못이에요. 이거 랄프 잘못이야. 제 화면 녹화되고. 아니야. 아니야. 뭐야? 리겜 고. 데리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분량을 뽑아가지고 그렇지 돈을 번 거지. 도망자겠지? 이거 우리 팔아가지고 우리 뽑아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 돈내입니다. 우리 목숨을 받아서 돈 보내. 결국은 승자는 누구야? 빵빵빵빵빵빵 나야 나 내가 승자야. 야 근데 인천아 그러면 일단 우리 목소리 팔아서 돈 나왔으니까 우리한테도 약간 뽀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떨어져야 돼.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줄여달라고? 대인기 표정 있냐?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나 혼자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폭식할 거야. 폭식할 거야. 그만. 어떤 여자지? 어떤 여자가 시끄럽게 어떤 여자요? 아, 신경 끄고 잠이나 자세요. 그 당신이 최고야? 닥치라고 씨발 진짜. 어이 연병하려 저여자 방문 쫄짝. 아저씨 빨리 가세요. 미친놈아 이 아저씨로 진짜. 아이 재밌잖아. 봐봐 보세요. 박치도 못하면서 진짜. 나 김재석이. 아저씨 앉으세요. 나 니들 알기를 우습게 가져 올려요. 하지마. 아이 재밌잖아. 재밌어. 뭐가 재밌어. 난 재밌어. 용찬우도 있는데? 단수할 배다. 진짜 후아이 누구야? 나 김재성이다. 자리에 앉아. 당신이 최고야? 자리에 앉아. 야, 씹새끼. 저 사람 없어. 어떡해.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앉아있잖아요. 똑바로 앉아. 아, 너나 똑바로 앉아. 누구한테 이래 저러라. 야, 씹새끼. 야, 자는 척해. 자기야. 사람을 그렇게 단수로 패시면 안 되죠. 안 때렸어. 여기요. 머리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데. 뭐야? 아. 안 때렸어. 때렸다고 한 적 없는데요. 죽였어. 재밌다. 첨단 개그. 구독해야겠다. 재밌다 저거. 와, 다 왔다. 가야돼? 야 뭐야? 가자 이것도 너프의 도시지? 야 뭐야 나 이거 가져가야지. 아 안돼. 야 나 이거 여기서 이거 씨발 이거 좀 못났잖아. 갈게 뭐 아닙니까? 연단이 끝나가라네. 끊겼어 이거는. 어? 여러분들 반올림 피자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토핑 다 빠졌는데 맛있을 거냐? 아, 맞죠? 맛있는데? 새끼들 어디 갔냐? 얼른 찾아! 아, 야, 철수야. 왜? 씨발, 똥꼬 찢어지. 끝났다, 이 새끼야. 씨발, 미안하다. 오늘 왁스를 너무 많이 발라버렸어. 그리고 맹구야, 너 똥 싸고 똥꼬 안 닦았냐? 씨발, 제티 고맙다. 웜에 똥꼬 아픈 거. 의자가 없는 새끼 가만히 좀 있어. 유리야. 전라도 짱구야? 왜? 너무 좋다. 아가리 찢어진다잉. 미안.
나님. 와, 씨발, 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여? 아니, 씨발, 머리가 왜 이렇게 축축하대? 왜 축축할까요? 아, 씨발, 새끼야! 들어, 각각 가지고 있는 애교로 한번 네. 뿜뽕 해주시죠. 자기야,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 네, 알았어요. 그게 뭐야? 아니 잠깐. 그 임창정 정식이 뭐냐? 두부조림, 어묵볶음, 김치볶음, 계란요리, 국맛찌개. 국맛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국맛찌개가 뭐야? 예? 국어찌개. 이런 비행. 아, 소면이시찌개.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뭐야 이거? 오. 멋있어. 이 사장, 아, 나 화장실 좀 앞문산부터 해야지. 대표가 계시하지. 다들 들어가는데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어? 뭐야 이거는? 근데 사랑했던 사이끼리는 절대로 풍부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태훈아. 왜 나이냐, 기준아? 뭐야 이게? 어. 아, 진짜 세다 저건. 아예 푸바오야? 어우, 맛있게 먹네. 아, 좀 있으면 영화도 만든대요.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눈물 날 것 같아 푸바오 보면.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좀 제대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내드립니다. 네. 낚시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네? 낚시가요? 아닌데? 어? 진짠가? 그럼 뭐, 어디 사는 몇 살 먹은 냄비야? 형님, 여자 처음 보시니까 형님. 목소리 구분 못하시네, 형님. 너 훨씬 냉해. 아, 개새끼가 참... Congratulations! 랄랄랄랄랄라! 개새끼야, goodbye! Goodbye! 아, 심판 새끼. 아니, 심판.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랬는데, 와? 저 때는 예, 웃음이 해프던 시절이었어요. 예, 저 때 웃음이 해펐지. 예. 전화 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 나야. 왜? 뭐? 권 의사님이 돌아가셨다네요. 아버님은 어떡하신다 그럴까요? 협회 분들이 지금 다들 모여서 가신다는. 왜 이렇게 짧은 영상들은 내가 끊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끊기는 거지? 아, 10초짜리라서. 아유, 하찮아. 깜짝이야. 아유, 하찮아요. 강아지가 너무 하찮아요. 보안훈련병 박종욱입니다.
25번호 박종욱이지? 예? 자, 내가 얘를 불렀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 25번호 박종욱!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끝에 입니다는 생략해.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어요. 네! 자, 네! 야, 네! 야, 방금 설명했잖아. 1분 전에. 아, 관등 성명. 36번 훈련병 이상열입니다. 입니다 생략하려잖아 내가. 어, 알았어 알았어. 에이 형이 계란말 했구나. 응? 계란말 했어. 응? 어, 소주 다 먹었나? 어, 소주 한 병 드세요. 야, 이게 맛있다. 어, 육회가 그렇게 굵게 나와? 그 육회 어. 아니야. 어? 아니, 무슨 갈비살이야. 얘 왜 이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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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래 이게 이게 이렇게 두껍고 한데 이게 왜 무슨 잘하신 거야. 묻힌 게 좀 있다는데 좋아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게? 정준하로 차은우 만들기? 된다고 이게? 입이 저게 집에 박혀 있지. 엄마가 걸려서 걸림. 로 씨. 뭐야? 나루토 체육복 시절. 군복만 봐도 저 깨구리 군복이잖아. 10 한 5년 이상 됐을. 고전 얘기네. 저기 야 왜 불렀어? 시발놈아 왜? 저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보여줄게. 가지고 물을 그 저기 물 있잖아요 물. 예? 물을 한 통. 뭘 말한 거? 자 양념 막차, 자 양념 막차. 아 씨발! 아 준아 아재. 여보세요. 그래 어디 사는 몇 살이야? 어 이 새끼 아주 새끼였구만. 나 서울 사는 17살. 그래 뭐 아무튼 뭐 웃기려고 준비한 거 있어?
그래서 나 김윤석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 누구 성대모사? 김윤석 씨X 될게. 김윤석 한번 들어가봐. 슛! 나 한번 해볼게. 슛! 그런데 너는 정거장에 세우는 것이여? 야마 도안등이, 야마 도안등이. 야, 사파사로 너지. 야, 사파사로. 어떠냐, 좀 입대했냐니. 그래도 조금 살짝 비슷하긴 하네. 뭘 살짝이야, 이 새끼야. 생겨가지고, 이 새끼 무슨 머리가 깻잎머리냐, 이 새끼야. 애국보수답게 오른쪽으로. 자, 박방우. 우리 손님들 아, 무조건 다 박혀야 된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도 난 좀 별로야. 네가 감히 윤석열 욕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쇼츠를 봤거든요. 쇼츠 봤는데 청와대 앞에 딱 나와가지고 아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경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뭐 제가 대통령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 묻고 있더라고 기자한테. 그게 대통령이야! 오. 박세로이 머리 했는데 이거 맞냐? 전체 다운펑크까지 해서 오마 기분이 다운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게 무슨 박세로이 머리야? 영수 뒤집어서 미친새끼다 입이 이상해. 자 묻힌 것들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꺼져주세요. 할머니 가게가 두 개야. 영정자잖아. 영정자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복장은 왜 저래? 오. 재밌어? 일배가 그렇게 재밌노? 양승원님인가 보다, 그지?
계란 맛있죠? 엄마, 계란 떼줄게요. 네, 여기. 엄마, 계란 떼줄게요. 엄마, 계란 떼줄게요. 영정자 아니야? 저기 저 부배님은. 수박을? 어 된다고? 와. 아프겠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Kwaza Waza Kwaku Kwala Kwaza. Zamulaza. I'm always from Nigeria. I'm my father's from Kenya. That's why my name is like this. In my school, people usually laugh at my name that is funny. But my name is not funny. I want to be able to spell my name because I can't spell it. My name is Kwaza Waza Kwaku Kwala Kwaza. Zamulaza. Kwaza Waza Kwaku Kwala Kwaza. Zamulaza. Kwaza Waza Kwaku Kwala Kwaza. Zamulaza. Kwaza waza kwaku kwala kwaza. Zabla, my name is making me tired. But I keep saying this. Kwaza waza kwaku kwala kwaza.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는. 자, 묻힌 걸 다 같이 볼 거고요. 이제 0도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0도 딱 맞고요. 오프 해놓고. 자, 묻힌 것도 싹 다 보고, 그러고 이제 그 최종 상금, 상품 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엄마, 나 빵 줘. 엄마, 빵 줄게요. 빵 줄게요. 야, 그 정도 가지고 나한테 돈 미는 거야, 속살? 그 정도 가지고 돈 미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 돈 미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왕을 몰라보고 이 새끼가 까불해, 이 신발놈이 왕을 몰라보고.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자, 이제 묻힌 것들 몇 개 안 남았어요? 얘기하는데 계속 끊네. 씨, 엄마가 아빠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자기 주장 그렇게 내세워 본 적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많이 져줬지. 근데 엄마는 지금 오자마자 자기 화이 휩쓸려서 끊었잖아. 뭐 왜 인정을 못해? 자기 화이 휩쓸려서 껐잖아. 이 형이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이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이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인정해야지. あれは何ですあ、これはですね、今年の干支の牛ですよ。牛です。馬、牛、牛です。馬、牛、牛です。ちょっと舐めた。いや、そんなこと。次、こちら。 아, 저, 이누시시, 아우시. 볼게요, 이거.
소리 나야 돼? 비키니쇼! 그거 뭐? 지상렬의 노멀쇼. 뭐라고? 지상렬의 노멀쇼. 지상렬의 노멀쇼? 누가 영정자야? 아니 아니. 아니지? 어. 이거 너무 많이 봤어. 이거 아니까 넘길게요. 예, 이명박 그 전 대통령님 굿박 드시는 거. 이거 정말 합니까? 예예. 예. 정말 합니다. 몸을 안 풀었어요. 예. 아 예예 예. 예 됐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어 왔냐? 야, 너 아까 보낸 영상 뭐야 미친놈아. 어, 아니 너 때문에 오해 받을 뻔 했잖아. 예. 아 먼저 쉬지. 아 먼저 쉬지. 먼저 치세요. 먼저 치세요. 예? 담배를 피워. 이씨, 너, 야, 너도 담배 끄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일로 와, 차 내놔. 어? 이 걸어 다녀. 걸어 다녀. 어디, 차 안 뺏기려고. 안 되나, 안 되나. 담배 피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런 데서, 동네에서. 야, 니 알코올 중독자 걸린 년. 어? 년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어? 알코올 중독자 걸려서 약물 치료받고 나왔어. 어? 진짜 네 인생 똑바로 살자. 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술 그만 처먹고. 야, 이 ㅅㄲ아. 어? 누구는 지금 아주 바쁘게 일 여섯 번지게 하고 있는데 이 개같은 일이. 아우 괜히 열받네. 깜짝하게 운동이나 처하고 있구만. 오늘은お忙しい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원숭이야? 회장 와치라でございます. 우리の若い子たちも部長かっこいいかっこいいってキャーキャー言ってこの度はお忙しい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ちらの方にご記入お願いできますでしょうか? 회장 와치라でございます. 아니 머리 맞는 걸 좀 씌워주지. 아. 학습된 거지 제한테는 사실. 범죄는 안 되지. 범죄는 안 되지. 맞아, 이 형 범죄 전력은 전혀 없잖아. 어우, 내가 어딨어. 그니까. 모범 시민이야, 가만 보면은. 근데 이미지는 제일 좋은데. 피까지 좀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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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범죄 아니야? 어? 놔, 놔! 놔! 몰라. 아니, 어? 오케이. 아니 씨발 기세로 웃긴다. 기세로 웃겨. 안 웃으라고 했는데.
아니 너무 기세로 무릎 밀어붙이니까 저분이 아, 나 이거 아 웃기네. 계속 아까 그러니까 그 기세로 하니까 어. 아. 페이커 개인 하면 어, 잠깐만. 어. 포너브 왜 아 저거 아 아까 소주가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위스키를 먹고 어 이거 봤던 거고요. 묻힌 것들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아 저기 영정자고요. 영정자는 안 되고요. 이거 봤고요. 아 묻힌 것들은 제가 다 틀어드리는데 두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냄새 맡는 거야?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진대요. 어 봤죠? 예. 한국형이 미친 새끼. 와. 한국연이 봤죠? 자, 이거 안 본 거야. 뭐야 이거? 누나한테 여자니까 누나한테 여자니까 와, 씨. 뭐야 저게? 봤죠? 진짜 리얼한 문신이 뭔지 한번 보여줄게. 따뿡. 와, 이거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 예, 자신감 자심실이 있는 심장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예,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본인 심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응급 버튼, 응급 버튼. 웃지 마, 이 새끼야. 근데 이거 근데 고장 났을 때는 어. 어르고 달래줘야 됩니다. 이거 달래줘야 돼. 오케이. 예, 다 본 거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웃겼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보고 웃었는지. 랄프 씨? 자, 첫 번째 고추빵은 고빠고. 예? 예? 자고. 내가 맨 처음에 웃었던 게 고추빵은 소세지요. 고추빵은 소세지요. 예. 예. 맞나요? 예, 자두칠러님 올린. 오늘 몇 분 걸 보고 웃었는지, 자, 오늘 웃었던 것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요 이 소세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추 빨고 막. 죄송합니다. 진짜 뭔 드립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카라칼 품바님의 오지연 먹방. 자, 그 다음에 웃었던 거는요. 랄프야, 네가 좀 틀어주면 안 되냐? 내 눈이 잘 안 보인다, 야. 카라칼 품바. 어. 이걸 가져왔습니다. 아까. 저도 안 보여요. 네. 눈이 안 보여. 밑쪽 밑 이게 위에요? 저기 있다, 그거 그 위에 먹방. 이거? 24. 이거? 예. 네. 두 번째 웃었던 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발음이지. 그 다음에 웃었던 게 이제 약간 그 저기 더해져서 웃겨버린 거야. 이거 보고 막 빵 터지고 났는데 바로 나왔던 게 이거였어. 띠르릉 따라란 오호 그런가? 오호 그런데? 아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런 거를? Yo what it do fam? You got 오호 뽀뽀 쪽쪽 뽀뽀 쪽쪽
이렇게 세 개 웃었고요. 다음 또 뭐 했었죠? 개구리. 개구리 막 미치는 줄 알았다. 개구리 너무 웃겼어. 아 진짜 뭐야 하고 이제 그냥 딱 넘어갈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영상을 두 개를 보내신 거야. 일부러 시간 차로. 어? 이건 못 봤던 건데? 묻힌 거네. 묻힌 거네 이거. 예. 네. 이거 보고 내 웃음 참았어. 이래가지고 이분 것까지 이제 네 개 웃었죠? 네 개인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아. 아, 그 다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쌓이고 쌓여서 된 건데. 쌓이고 쌓여서 웃게 된 건데. 웃는 타이밍이 좀 그랬죠? 운이 좋았어요. 예, 이건가요? 새 학기 어디였었어? 그 뭐 시각장애인 뭐 아니었어요? 어. 이건가? 아니에요. 그 위에 게 그 여섯 번째로 웃은 거. 그것도 보죠. 검색이 안 되니까 이름이 안 뜨네 보니까 그거 아니야. 더 밑에 훨씬 밑에 있어. 이거였어요. 전에 게 쌓여가지고 우리 된 건데 예 일단은 세아 씨. 세아 데리고 와. 이거 돈에 보낸 놈이 우리 집 왔어요 지금. 예. 와 보세요. 네가 해명해. 저게 왜 웃긴 건데? 자객이다 자객. 그래. 저거.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저 일로 오세요? 네. 아니. 왜? 너 네가 너 이게 웃겨? 너 아니, 전혀 너. 안 웃겨. 아니 내가 보여줄게. 너 봐봐. 손 가지 마세요. 와. 이런 거 눈물이 나요, 좀. 아, 왜 보내요, 이런 거를. 아무튼 여러분 욕은 새한테 해 주시고요. 네.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 여섯 명이에요. 가수별 아픈 그거. 아, 그 기세로 웃긴 거.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총 여섯 분입니다. 그 세아 씨 아무튼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웃겨줬어요. 예, 저번 주 그 게이밍 키보드 증정식 있겠습니다. 빨리 라이프 해주세요. 와. 야,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을 걸? 여기다 넣어놓은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 두 번째 서랍인가? 누가 여기? 그거 아니에요, 여기. 그거 아니야? 어. 얼마나 19대기일지 기대가 되네. 이제 내일 이제 오늘 이제 저 오늘 같이 방송하고 월요일 날 휴방이라서 같이 바이크 타고 저기 하려고 집으로 와서 그냥 자고 가라 그랬어요. 자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예. 예, 조준호 그 유도 선수 그분 닮았죠? 예. 국가대표. 아, 바이크 방송은 안 해요. 바이크 방송은 안 하고. 와. 이게 태무산 중국어가 세죠. 예, 한번 까보세요. 예. 코트를 웃겨라, 영상도 내려 웃겨라, 1회에, 예, 네, 또, 저, 웃겨주셔가지고, 예, 드리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색깔이 이쁘네요.
예. 네. 저 괜찮은 얘기긴 한데 나름 괜찮은 재판인데. 씨발. 예. 오늘은 문상 10만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그 웃겨주신 분들 순번을 정해볼게요. 순번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랄프야! 자, 이제 상품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섯 분인가요? 예. 오케이, 오늘도 여섯 분. 자, 닉네임 자두칠러님 그리고 닉네임 카라칼품바님 그리고 닉네임 도로로님 그리고 행운입니다님 그리고 세아 그리고 스티븐 유유님 자주 도네 하시는 분들이네요. 자, 순번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초반에 나오면은 운이 없는 거고 사실 뭐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볼게요. 나와라이! 뽑는 순서죠. 오우. 도로로님이 올라가나요? 아, 걸렸어요. 도로로님 가나요? 도로로님. 아, 셋 다 걸렸어요. 도로로님이 첫 번째. 그리고 스티븐 유님 두 번째. 그리고 카라칼 품바님 세 번째. 세아님 네 번째. 그리고 자두칠러님이랑 행운이님. 뭐 뒤로 간다고 좋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확률이니까 먼저 뽑아가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도로로, 스티븐 유, 카라칼 품바, 세하, 행운입니다. 그리고 자두칠러님까지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로님의 운명은 자, 문상 5,000원, 문상 10,000원, 문상 30,000원, 50,000원, 100,000원, 황금 올리브, BBQ 그리고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2개 플러스 케이크 하나, 네, 스타벅스, 그리고 태무산 무선 게이밍 키보드. 무슨 게이밍이 아니라 무선. 그 5만원짜리 조이스틱, 태무산이죠. 네. 그리고 아수스 무선 게이밍 헤드셋, 그리고 태무산 코털 제거기, 태무산 미니 마사지건까지입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요, 다음 주 일요일은 제가 앉아있는 클라우드백 체어, 예, 30만원 후반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 요 의자를 새 걸로 여러분들 집에 배송해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꼭 기대해 주시고요. 원래 이번 주 하기로 했었는데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다음 주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도로로님의 운명은 과연 코털 제거기만 안 걸리면 좋을 거죠. 좋을 것 같아요. 문상 5만원! 문상 5만원 가져가셨습니다. 문상 5만원 도로로님 축하드리고요. 자, 문상 5만원 빼겠습니다. 도로로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순번은 스티븐 유유님입니다. 돌려볼게요. 스티븐 유유님의 운명은 스티븐 유유님 운명은 과연 오! 태무산 5만원짜리 조이스틱.
야무집니다. 이거 약간 무게감도 있고 괜찮아요. 예. 중국산인데 5만원이다?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돼. 안 받으셔도 돼요. 아, 갖다 버려야겠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로 또 2월 될 수 있어요. 예. 철공 같은 거 안 하시면 사실, 뭐, 비싼 조이스틱 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알겠고요. 자, 테무산 5만원짜리 조이스틱 빼고요. 자, 다음 분은 바로 카라칼 품바님입니다. 카라칼 품바님의 운명은? 카라칼 품바님, 카라칼 품바님, 와, 문상 3만원! 오늘 문상 많이 나오네요. 문상 3만원, 카라칼 품바님. 너무 아쉽네. 10만원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 카라칼 품바님 문상 10만원, 아,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하. 자, 세하의 운명은? 니가 돌려, 일로와! 너가 돌려라 세아야. 코털 제거기 가게 다. 너 코털 제거기 나왔으면 좋겠다. 어. 와서 직접 마우스 클릭만 하세요. 와, 코털 제거기. 자, 클릭만 하세요. 클릭만. 자, 정지 이거 클릭만. 예. 딸까?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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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 10! 아! 아... 1만원! 문상 1만원! 문상 1만원 받아가시고요. 네, 내일 바로 드릴게요. 네. 자, 행운이입니다님의 운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입니다님의 운명. 오! 와! 문상 10만원! 아, 저번주에는 5만원 받아가셨는데. 저번주에 행운이입니다님이 저번주에 웃겨줬는데, 그때 5만원 가져갔었거든요, 문상을. 근데 오늘은 10만원을, 15만원을, 야무집니다. 니값 지리네요. 예. 자, 우리 자두칠러님입니다. 아, 아쉬워요. 자두칠러님. 그래도 이 중에서 괜찮은 게 별로 없어요. 황금 올리브나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두칠러님의 운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칠러님. 어, 나쁘지 않아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두 개 플러스 케이크까지. 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로 전부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일요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은 보다 더 큰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클라우드백 체어. 약 40만원에 육박하는, 아, 예. 쓰신다고요? 네. 쪽지로 본인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품 전달을 이제 랄프가 또 쪽지로 전달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웃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되고요. 네. 세아는 진짜 좋은 게 별로 안 걸리네. 예. 네. 아, 나 저기 좀 마신, 마, 저거. 이거 좀 줘, 이거. 예사비, 네, 예사비 소다. 오늘 영도 웃긴 거 되게 많았어. 아니, 희한하게 코트를 웃겨라 상금 128만원짜리 해가지고 그 이상형 월드컵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먹히네. 예. 당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참가비도 있어서. 그렇지.
아. 녹화는 끊어주셨나요 혹시? 녹화